산이 좋아서 머무는 사람까지 지혜롭게 만든다는 지리산. 이 산을 터전 삼아 6대째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지리산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공신의 가족. 이들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해발 800m, 구름도 누워간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전북 남원의 와운 마을을 찾았습니다. 산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을에 들어서자 절정을 이루는 단풍이 먼저 반겼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지리산은 사계절 좋은 경치와 건강한 먹거리를 내주는 보물 창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지리산 감 따는 날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 오늘 자 처음 시작하는 날. 아, 시작하는 날이에요. 네. 지리산 감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시가 없고 꽃감으로서는 1등품이요. 1등품. 옛날에 여수 뱃사람들이 여그감마 갖다 먹었어. 씨가 없어가지고. 아, 여수에서부터 이 지리산 감을. 그렇지, 여그감을 갖다 먹어. 올해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감 따는 시기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 터줏대감 공한수 씨는 매년 가을이면 감 따는 일이 가장 큰 일과입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 네. 감이 작아요. 이 감은 적어도 꽃감을 깎아 놓으면은 별로 축이 안 나, 그대로 있어. 안 적어져. 아, 크기가 그대로, 아, 유지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 갖고 분이 잘 나고. 아니, 그런 게 가능해요? 너무 신기한 곡감인데요? 네, 그렇죠. 수십 년 주민들과 함께해온 지리산 감나무. 높은 나무에 달린 감을 따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저도 감 따기 비법을 잘 배워봤죠. 어, 요거 따볼까요? 이게 감 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공했을까요? 보통 옛날에는 저렇게 감 많이 땄는데 성공했나요? 궁금하시죠? 똑! 땄다! 아, 떨어뜨렸어요. 이거 된 거 맞아요? 그럼 이게 하나 떨어졌어. 이거. 아, 이거. 어때요? 잘해요? 성공한 거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른을 앞둔 공한수 씨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지리산을 누비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년 전부터는 큰아들 공성훈 씨가 다시 고향을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죠. 수학의 기쁨. 수학의 기쁨. 진짜로 산에 가서 뭘 하나 채취를 하거나 뭘 하나 뽑거나 그런 그 수학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은 기쁨? 네. 젊어서 서울에서 직장도 찾고 가정도 꾸린 성훈 씨. 산 생활을 마음먹은 후부터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유롭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들의 귀향을 묵묵히 지지했던 아버지도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고요. 좋은 점은 내가 좀 외로울 때, 산 속에서 그때는 아들이 있으면 좀 좋고. 우와. 야, 이렇게 무거운 짐도 아드님이 척척 날라주시니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이 마을엔 성훈 씨네 가족을 포함해 20명의 가족들이,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지리산이 품은 귀한 보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는 소나무 천년송. 매년 초사흘 날이면 주민들은 이곳에서 제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죠. 야, 지리산 천년송은 뭐 유명하죠. 네. 이제 오전에 딴 감으로 곶감 깎기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가족이 빙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감을 깎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감은 주인이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감 깎은 사람은 껍질만 가지고 와요, 이것만. 가지고 와서 말려가지고 이걸 겨울에 먹어. 껍질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감이 엄청 귀중했어요. 배고프던 시절 먹던 감 껍질 말랭이, 이제는 간식으로 즐기는 시절이 됐죠. 그런데 이 곶감은 말릴 때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리산의 겨울이 맛있는 곶감을 만들 차례입니다.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얼렸다가 햇빛 딱 보면 또 다시 부려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부지나요. 이렇게 60일 정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달콤하고 쫄깃한 지리산 찰곶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짠! 요게 바로 지난해 말려둔 곶감입니다. 하얗게 분가루가 나온 지리산 곶감, 저도 드디어 맛을 봤습니다. 와, 되게 고급진 단맛? 네. 엄청 그리고 쫀득쫀득해요. 그렇지, 쫄깃쫄깃해. 와, 너무 맛있다. 마을에 들어서자 제 눈을 사로잡는 게 또 있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지리산에서 난 버섯이에요, 다. 이것은 말굽버섯이고, 이것은 영지고. 영지? 네, 자연산 영지예요. 와, 자연산 영지. 그리고 이것은 자연산 태국버섯이고, 이것은 능이버섯이고. 요거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음식, 맛있는 음식 해드릴 거예요. 진짜요? 네. 해드려 먹게 드셔봐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리산을 누비며 채취한 버섯으로 귀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요. 먼저 석이버섯 무침이고요. 고기 요리의 풍미를 돋워주는 능이버섯이 들어간 백숙입니다. 이거 맛있죠. 네. 그리고 표고버섯 향기가 더해진 표고버섯 밥. 마지막으로 지난해 잘 말려둔 곶감으로 곶감 호두마리까지 뚝딱 차려주셨습니다. 다 지리산에서 나는 거잖아요. 푸짐하네요, 정말. 네, 제가 호강했어요. 지리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밥상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네, 많이 드세요. 네. 와, 사위가 오면 준다는. 역시 지리산의 어머님은 다르시네요. 닭다리에 능이버섯을 얹어서 이게 닭고기예요 아니면 뭐 계란찜이에요. 너무 막 부들부들하고 거기다 능이 향까지 나니까 진짜 귀한 음식이다. 한 입에 딱 느껴지는데요. 이 석이버섯 맞죠? 네. 빛깔부터가 남다른데. 제가 떴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노력이 아주 한가득 들어있는 버섯이네요. 그렇지. 석이버섯 무침은 식감이 독특해서 소고기 저리 가라 할 정도더라고요. 버섯이 탄력적이에요. 와, 이게 지리산인가 봐요. 늘 한결같은 산의 사계지만 가족은 그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행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여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살 거예요. 제가 언제 와도 여기 계시겠네요? 아마 자주 놀러 오시면. 산을 벗삼아 산의 일부처럼 살아가는 공신의 가족들. 앞으로도 지리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